마음대로 하세요. 아,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마시고요. 뭐하냐? 나 환자다. 오빠, 이 바지 무지 잘 어울려. 딴 사람은 안 어울리는데 오빠 왜 이렇게 뭐든지 어울려?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엄마다. 똥싼 바지 입고 댕기고. 그래도 이 바지가 편하더라? 치질 수술한 사람들한테 딱이야. 오빠, 뭐 먹을래? 너 내 이런 데서 만나자 그러냐? 나는 후진도 안 다니는 거 알면서. 오빠네 동네에선 제일 깨끗하고 좋은 집이야. 아파서 멀리도 못 나가잖아. 그나저나 먹는 것도 겁난다, 야. 응. 아직도 아파? 딴 사람들은 금방 괜찮다던데 난 왜 이렇게 오래 가냐? 말만 해도 아프다, 야. 아. 아이고, 다 쌌어요, 엄마.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아요? 걔가 보통 멋쟁이냐? 어렸을 때 이름 있는 거 아니면 몸뚱이 걸치지도 않았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둘 데 없어 어디다 맡겼다 한다. 다 명품이면 돈이 얼만데. 그 돈으로 집을 샀으면 아파트 한 채를 샀을 텐데. 어머니, 저거는요? 놔두고 가요? 놔두고 가긴? 얼른 챙겨라. 저게 제일 귀한 거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어려서부터 얘가 얼마나 비실비실했는데 오며가며 보면서 건강 챙기라고 내가 아주 유명하신 스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받았다. 어머니가 그런 분도 아세요? 왜 몰라? 구청에서 문화센터인지 뭔지 아는 거 있잖아. 거기서 우리 사회 가르치던 선생님 진짜 글씨 잘 쓴다. 예. 트러플은 그렇고 택시라도 불러올까요? 택시? 너도 네 신랑 닮아서 아무 때나 돈 자랑한다니? 우리 둘이 이어나려면 되지. 여기 전에 빨리 치자. 예. 네. 이건 노트북이니까 깨지면 안 돼요. 응. 어머니가 잘 드세요. 그래. 이건 저 이어주세요. 그래. 하나, 자. 둘, 셋. 아이고. 아, 됐냐? 예, 어머니. 저. 자, 자, 잘 들어. 아니야, 액자 들어, 나 액자, 액자. 아, 잘 들어. 말재주도 없는 애가 어떻게 보험 영양식을 했냐? 뻥이지? 뻥칠 게 없어서 그딴 걸 뻥치겠어? 오빠, 들어봐. 사람은 호칭이 중요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호칭에 예민한데. 일단 직장 여성인 아가씨는 무조건 학생. 학생? 학생, 보험 좀 들어줘. 이러냐? 응. 학생이 무슨 보험을 들어. 학생은 좀 그렇다. 그래도 일단 그렇게 불러주면 무조건 쓰러진다니까. 아줌마는 무조건 아가씨. 할머니. 언니. 이러면 반은 성공이야. 아주머니, 사모님. 이런 거 다 헛거야. 오히려 해줄 것도 안 해준다니까. 요즘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아무나 보고 어머니래. 마트 같은 데 가도 어머니 이것 좀 보고 가세요.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거 듣는 사람 얼마나 짱나는데. 물어보면 다 기분 나쁘대. 어머니가 뭐야.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누가 나한테 아버님 이러면 살 것도 안 살 것 같아. 그치. 그럼 남자는? 늙으나 젊으나 무조건 오빠. 너 연구 많이 했다. 이래봐도 프로야. 왜? 완전 피난 보따리야. 저 사람들도 빚지고 토끼나 봐. 되게 웃겨. 누구? 금방 지나갔어. 저런 사람들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다가 한 방에 훅 간 사람들이야.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큰일 쫓아오기 전에. 액자 깨먹지 말고 조심하고. 예. 어머니 같이 가요. 오빠, 우리 밥 먹고 영화나 때리러 갈까? 너 가끔 사태 파악이 안 되더라.
지금 앉아서 밥 먹는 것도 끔찍하다. 얼른 누우러 가자. 눕는 거 되게 좋아해. 난 오빠랑 영화 보고 싶은데. 오빠, 재떨이 부인 봤어? 재떨이 부인? 요새 새로 나온 거냐? 오빠 몰라?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난 그런 거 안 본다. 제목만 딱 들어도 딱 답이 나오지 않냐? 김밥 부인 어쨌네? 과배기 부인 어쨌네? 그런 거 아니야? 재떨이 부인, 안 봐도 뻔하지. 하긴 내가 봐도 수준 떨어지더라. 자기 남편 놔두고 농장 같은 데서 딴 남자한테 삐리 팍 통해서 난리치는 거야. 풀밭에서도 사랑하고. 암튼 불륜은 불륜인데 그게 왜 유명한 영화인지 모르겠어. 남편이 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거 한국 영화냐? 아니, 외국 영화. 근데 왜 제목이 재떨이 부인인지 몰라? 아무리 봐도 재떨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 난 막 싸우고 재떨이 던지고 날아가고 막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 아니면 에마 부인처럼 재떨이 큰 거 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나오더라. 왜? 야, 그건 재떨이 부인이 아니고 채털리 부인이지. 마담 채털리. 돌리겠네. 재떨이 부인 맞는데? 넌 이럴 때 보면 중학교 문턱도 안 밟아본 애 같더라. 너 이 여대 나온 거 맞아? 맞아. 얼른 가자, 오빠. 누우러. 어떻게 그 유명한 재떨리 부인이 너한테서 재떨이 부인이 되냐? 재떨이 부인 한국 와서 고생이 많다. 그만 웃어. 채털리나 재떨이나. 외국 사람들은 왜 이름을 곧다오로 지어갖고. 어디로 가? 내 방으로. 거긴 별론데. 툭하면 옆방에서 거 조용히 좀 합시다 소리나 지르고. 거기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살아? 내가 하냐 네가 하냐. 너 80년 아파트 언제 들어가냐? 응? 좀만 기다리면 돼. 거진 다 됐대. 오빠 가자. 잠깐만. 땅이 울린다. 신고할 거 없다. 아, 진짜. 우리 엄마 못 말린다. 네. 들어와. 까꿍. 바빠? 좀 앉아. 나도 오늘 무지하게 바빴어. 문자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대신 지나가는 길에 잠깐 얼굴 보여주려고 들렸어. 안 삐졌지? 응. 재미없게. 이럴 땐 삐져줘야 재밌는데. 우리 이따 저녁에. 잠깐만. 왜? 바빠? 좀.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아줄 수 없니? 네가 전화 안 받으면 불안해. 같이 저녁 먹자고. 샵으로 데리러 갈게. 그러지 마. 바쁜 일도 있고 피곤해. 일찍 들어갈 거야. 끊어. 가볼게. 저녁에 약속 있어? 없어. 그럼 이따 데리러 올게. 같이 저녁 먹자. 오케이? 아니야.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갈래. 몸도 안 좋고. 많이 안 좋아? 열 있는 거 아니야? 쉬면 괜찮을 거야. 그래, 그럼. 따뜻하게 하고.